동안 동물원에서 근무하면서 좀 독특한 행동이 있으면 항상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습니다.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. 사는 모습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키우는 나무가 있더라고요. 꽤 기본이 높으니 타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. 기생충이 있으니까 이제 기생충을 서로 골라주는 것도 하고 이제 오른쪽 다 했나봐요. 골라주어서 자 이제 왼쪽을 뿔을 비비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뿔 사이가 가려워서 이렇게 긁기 위해서인지는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. 이렇게. 그 동물의 행동이 궁금하시다면 20, 30분 정도 가만히 관찰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미러를 주게 되면 굉장히 금방 먹겠죠. 근데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더 어렵게 먹이를 먹으라고 이런 장치를 해서 주는 겁니다. 저희는 이렇게 통과를 통해서 동물에게 적합한 환경이 제공된다면 자연스러운 행동이 증가되고 좀 더 다양한 행동을 표출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